아, 부추가 잘 자랐어요. 부추 이게 펴다가 이제 부추김치 또 담아야 되겠어요. 부추김치 저번에 담는 게 이제 떨어질 무렵쯤 됐는데, 아, 부추가 잘 자랐죠. 아, 잘 왜냐하면은 이렇게 부추는요, 우리 먹을 만큼 심어놓고 지금 10년째 저기 먹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잘라줘야 속에서 부드러운 게 나오지. 그냥 뒀다 잊어볼만 하면서 잘라먹고 그러면 안 돼요. 부추는요, 계속 새순이 나오도록 잘라주고, 그래야 꽃이 안 펴요. 계속 잘라주고, 거름도 주고, 퇴비도 주고, 식초물도 주고. 아, 부추가 탐스럽게 잘 자랐네요. 이거 잘라다가 이제 부추 김치도 하고, 부추 전도 해 먹어야 되겠어요. 아, 부추가 효자예요. 여기 고기보다 더 기운이 없을 때는 고기보다 더 기운이 나요, 부추에다가. 그리고 이제 염소탕 끓일 때도 부추 넣으면 좋고. 예. 부추, 샐러드에도 부추를 좀 썰어서 넣으면 좋아요. 기운이 나요. 아, 부추가 노인네들이 농사 일 하려면은요, 부추 없이는 농사 못 져요. 아, 이렇게 부추를, 고기 먹으면 금방 기운이 떨어지는데, 부추전이나 부추나물이나 부추김치를 먹고 나면 기운이 솟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몸이 가뿐하죠. 아주 부추가 효자예요. 이게 공짜로 얻으니 얼마나 좋아요. 지금 10년째 뿌려놓은 땅에서 이렇게 나요. 근데 이제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 척박해지죠. 같은 땅에서 계속 자라는데 좀 옮겨 심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으니까 식초를 녹인 저기 계란물을 갖다가 물 희석시켜서 주고 산성화를 방지해주고 또 여기다 퇴비를 주고 염소똥을 좀 찌그러주면은 계속 이렇게 부드럽고 좋은 부추를 먹을 수 있어요. 하늘의 축복이죠.